그래서 한나라당이 다수서 민주당이 셋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난 지방선거하고는 또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투표율이 높은 데서 한나라당이 많이 됐습니다. 왜 투표율이 높아졌느냐? 제 짐작으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또 친정교적 교육감하고 합쳐가지고 한 달 며칠 동안 마치 자기들이 무슨 정권을 다시 잡은 것처럼 설치는 걸 보니까 과감한 보수층이 이번에 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네 군데를 뽑아보니까 그 중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세 군데에서 됐어요. 민주당은 한 군데에서 됐어요. 또 한나라당이 충청도에서도 충청남도에서 구석을 차지하고 충주, 천안, 강원도에서는 철원에서 육군 중장 출신이 옷을 벗고 나와서 한기호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국에서는 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국민들한테 조금 거만하게만 보이면은 오만하게만 보이면은 바로 견제가 들어가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저항심리고 견제심리고 어떻게 보면 질투심이죠. 사촌이 논산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논산면은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본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되는 거는 못 보겠다 이래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만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진 거고 한나라당은 그 반사 이익을 본 거지 한나라당이 뭐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게 이렇게 조변스럽게 합니다. 조변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또 바뀌고 하는 게 조변스럽게 합니다. 조변스럽게 이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거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옛날 선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만 이러냐 하면 또 그러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도 이 정치 민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선거도 바뀌고 정치하는 스타일도 바뀌어요. 요새 선거하는 거 보면 옛날처럼 무슨 동참회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전. 선전이 조직보다 더 중요하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접하는 이 언론 매체가 과거에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에 사셨던 분들이 접하는 언론 매체가 뭐였습니까? 신문 아닙니까? 신문 라디오였습니다. 신문 라디오. 60년대에 들어오니까 텔레비전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것도 흑백이었습니다. 80년대 들어오니까 그 텔레비전이 컬러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90년대부터. 인터넷. 이래서 지금은 신문, 잡지, 책, 이런 발전 매체, 플러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요게 또 요새는 뭡니까? 핸드폰. 핸드폰을 통해서 막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는 이 조금 큰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점점 이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언론 매체와 접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신문 보고 뭐 여덟 신문은 또 4면 아니었습니까? 4면, 6면 그거 보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됐죠. 요 사이는 어떠냐? 사무실 근무자들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항상 인터넷을 켜놓고 그걸 보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영향력이 그 시간만큼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럼 뭐냐? 한국 사회는 정치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공보 선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뉴스가 1분 단위로 바뀝니다. 1분 단위로. 축구를 할 때 우리 팀이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그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 먹었습니다 하면 1대1로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정보가 바뀌는 이 정보화 사회는 바로 정보가 이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어제, 오늘 전파는 정보가 다르니까 어제 생각이 오늘은 다를 수도 있고. 이러면은 민심도 빨리 변한다. 이렇게 되면은 실점을 내게 된다. 즉, 오래 집권한 사람은 보기 싫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빨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거가 요 앞에 여당이 이겼으면 다음 야당이 이긴다. 야당이 또 금방 지니까 다음 또 여당한테 이긴다. 이 선거가 시계 주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일본이 바로 그런 경우죠. 일본도 요새 수상이 1년 가는 수상이 없어요. 일본에 최근에 한 4년 동안 수상이 5차례 바뀌었어요. 1년 가면 뭐 오래 가죠. 처음 수상이 되면 지지율이 한 70% 돼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되면 거의 20%로 떨어집니다. 20%.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정만, 실정.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이런 판에 우리가 그런 언론을 잘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기 좌파들이, 친북 좌파 세력들이 그런 언론의 속성을 잘 이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뭐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 선거가 이제 2012년에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선거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 이 우파가 선거에서 망한 경우는 거의 다 분열입니다. 분열. 절대수는 우파가 많아요. 그러나 좌파는 단계를 합니다. 단일 후보를 내요. 우파는 분열했어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층 후보가 6명이 나오고 좌파 후보는 한 사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34%를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34%로 당선이 됐습니다. 나머지 65%는 완전히 사표가 됐어요. 보수 후보들이 나눠가지고 그런데 보수를 어떻게 단결시킬 것이냐 하는 게 이게 매우 어려워요. 내일 당장 좌익들이 집권만 하면은 우파들 쓸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단결을 하겠죠. 그런 눈앞에 무슨 미끼가 보이지 않으면 단결을 잘 안 해요. 우파는 원래 이제 단결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자기가 독보한 것도 있고 이념 무장이 약하기 때문에. 2012년 선거가 앞으로 문제죠. 지금 한나라당은 분열 요소가 많습니다. 그 안에 세종시 수정안 가지고 투표할 때 보면 당이 완전히 양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어떻게 될 거냐. 2012년에 그 한나라당이 갈라질 가능성이 많다. 또 한나라당이 갈라지지 않더라도 지금의 한나라당이 과연 저게 보수정당이냐.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은 중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라는 게 과연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씩 받았습니까? 네. 가지신 분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사진 기분 좋으시죠?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제천에서 찍었어요. 제천에서. 지난 7월 13일 날에 제가 제천에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천에 갔어요. 저는 실내에서 강연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 제천시 한복판에서 크게 판을 벌려놨어요. 근데 제천이 인구가 14만 명인데
서울에서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김정일을 규탄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분들이나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진정성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주도하는 분들의 그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나오고 또 아주 강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읽고 화영식도 하고 아주 착착착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야, 서울에서도 못 보는 진정한 애국벌기대회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제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해서 제가 거기 간 김에 한번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천이 원래 그 독립의병운동의 아주 본산이라고 그래요. 유인석이라는 분이 거기서 의병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의병의 고장인 우리가 김정일이 한테